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저가 시계 브랜드에서 다양한 복각 모델들을 출시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아예 이 리이슈 출시가 트렌드인가 할 정도로 아무튼 뭐 상당히 다양한 모델들이 나왔었죠. 이게 제가 유독 복각 모델을 많이 구입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요즘 눈에 띄는 신모델이 없어서 그런 건지는 좀 헷갈리는데 아무래도 메이커 입장에서는 신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검증된 예전의 인기 모델을 다시 복각 출시하는 게 리스크가 좀 적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거기에 헤리티지적인 요소는 뭐 덤으로 가져가니까 일석이조가 아닌가. 암튼 제가 아무리 어처구니없는 문제를 내어도 바로 맞춰버리시니까 다음엔 아예 뭐 버클만 보여드린지 해야겠네요. 1970년대 오리엔트에서 슈퍼킹 다이버라는 시계를 출시하였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아주 화려한 시계입니다. 다이얼 하단의 SK는 슈퍼킹의 약자라고 합니다. 2019년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만 전략적으로 복각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오리엔트 슈퍼킹 다이버입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모델명이 상당히 긴데, RA-AA0B-01G19A 오리엔트 슈퍼킹 다이버 리이슈 모델입니다. 세 가지 컬러로 출시를 하였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담스러운 샴페인 골드 색상의 다이얼이 들어간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스펙을 좀 알려드리자면, 케이스 크기는 41.7mm, 두께는 12.6mm로 수치만 보면 뭐 그렇게 두꺼운 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 각진 베젤 모양 때문인지 아니면 화려한 다이얼 때문인지 존재감이 좀 느껴지는 첫인상입니다. 호불호가 상당히 강할 거라 쉽게 예상이 되죠. 뭔가 촌스러운 건 확실한데, 좋게 포장해주면 좀 멋스러워 보이기도 하네요. 원래 이 팔각형 컨셉에 좌측에는 이렇게 라운드로 처리한 게 상당히 독특한 이 시계만의 캐릭터 같습니다. 전면 베젤에는 찡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이게 고정용인지 아님 장식용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측 용두 밑에 또 하나의 용두가 있는 거를 봐서 이너 베젤이 돌아가겠구나 정도는 이제 쉽게 예상이 되시죠. 케이스백은 그냥 평범한 스크린 타입이고 한눈에 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단점들이 보이네요. 케이스와 다이얼에만 집중을 한 건지 딱 봐도 상당히 실망스러운 브레이슬렛. 얇기도 얇고 유격이 좀 느껴지는 품질입니다. 할로우 링크를 적용한 건 아예 뭐 대놓고 단점임을 인정하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영상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쉽게 표현 드리자면 한 10만원 이하 카시오 시계 수준의 브레이슬렛입니다. 거기에 슈퍼킹 다이버라면서 방수는 50m. 암튼 좀 쎄하네요. 다이얼을 보면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뭔가 상당히 화려하면서도 레트로한 느낌은 맞습니다. 일단 금장의 이 아워 마커가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데 설명을 찾아보니 스터디드 마커라고 하네요. 오리엔트 특유의 이 과한 골드 장식과 다이얼 중앙에 수직으로 그라데이션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거부감보다는 그래도 뭐 브랜드 시그니처를 좀 살린 것 같아 이 부분은 납득이 되는 부분이네요. 용두 액션은 평상시 모드에서는 수동 감기 한칸 뽑으면 날짜와 요일 설정,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설정이 가능합니다. 4시 방향의 용두를 돌리면 이너 베젤이 작동을 하는데 이 손으로 전해지는 돌리는 느낌은 부드러운 편입니다. 야광 도로는 이게 시분침의 일부와 인덱스 뒤에 아주 작은 면적으로 도포가 되어 있어서 그냥 뭐 야광 기능이 있다 뭐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네요. 총평입니다. 제가 너무 단점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제로 보면 레트로한 존재감 하나는 정말 장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조차도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서 취향을 좀 많이 탈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도 고집스럽게 뭘 따라한 느낌은 없고 예전 70년대 오리엔트 시계만의 스타일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어서 레트로한 시계를 유독 많이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에게는 아주 소심한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구입하고 보관만 하다가 최근 한 일주일 정도 데일리로 착용을 해봤는데 이게 예상외로 쉽게 질리지는 않았고요. 확실히 좀 레어한 멋스러운 느낌도 살짝 있어서
가죽 스트랩에는 의외로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